아, 예, 안녕하세요. 배그막 투메가스타 지프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40마력 엔진 고압 세척기 요 장비는 이제 그 의뢰하신 분이 사장님께서 별도로 이게 뭐몇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주문형 제작형입니다. 저희가 원래 나가는 펌프 재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재원대로 만들어 드린 거고, 그 외에는 저희가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뭐 장비를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데, 일단 영상을 좀 업로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드는 쪽쪽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점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저희 세척기 전면부예요. 전면부고, 이거 판넬 제어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릴 속도 리미트 제어관이고요. 그 다음에 릴이 들어가, 요거는 싱글 릴이 하나일 때 이렇게 나가고, 릴두 개짜리 더블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별도로 릴 다위에 두 개가 올라갑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싱글형이에요. 릴이 하나고, 여기가 이제 조작관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 이게 엔진. 이게 40마력 조카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감속기라는 겁니다. 감속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속기는 엔진의 회전수와 엔진의 회전수를 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펌프 회전수를 맞춰주는 일종의 미션.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미션이고요. 이거는 펌프입니다. 펌프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각 회사에, 유럽의 회사에 펌프는 다 돌려봤는데, 결론은 이태리의 호크 펌프가 정말 잘 만들었다. 그거를 저희가 몸소 느꼈습니다. 정말 잘 만든 펌프더라고요. 예, 이태리의 호크 펌프가 왜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입증된 펌프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배터리죠. 배터리는 저희가 타 업체보다 배터리 용량은 큽니다. 거의 자동차 경차보다도 배터리 용량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리모컨 제어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밸브 고압 토출라인 밸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압력을 조절해주는 압력 레귤레이터. 자, 그다음에 요거는 더블과 혼합해서 쓸때 전환해주는 3-way 밸브인데, 자, 저희가 3-way 밸브하고 2-way 밸브가 들어가요. 근데 이 3-way 밸브 보시면 이것도 400바입니다. 정확하게 일로 와.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400바입니다. 400바, 413바. 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알아보셔도 돼요. 밸브 자체가 고가입니다. 고가. 그리고 3-way가 들어가고, 여기에 2-way 밸브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400바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고장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쓰면서 고장이 없었어요. 아이고, 모기 때문에 미치겠네. 그리고 여기 연료 탱크가 들어갑니다. 연료 탱크가 들어가고, 연료 탱크는 여기 눈으로 확인하는 연료 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수위계로 따져서 이 앞에 펌넬 전면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엔진 고압 세척기가 어떤 흐름인지는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자, 여러분들 고압 세척기가 고압 세척기. 고압 세척기는 뭐냐? 물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고압을 만들어서 토출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수압이 약한 물로 배관을 세척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펌프로 이제 펌프의 재원에 따라서 이제 압력과 물량이 선택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전 솔직히 싱글 엔진, 요거 엔진을 하나 가지고 이제 보통은 다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압력을 포기하든지 물량을 포기하든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물량 유지의 펌프와 압력 유지의 펌프를 다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딱 중간이 압력과 물량을 똑같이 어느 적정선에서
협의점을 찾은 그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50바에 한 34리터급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엔진에 트러블도 안 나고 스트레스가 정말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엔진이 가지 마렵수보다 그 이상의 펌프를 쓰게 되면 엔진이 오히려 회전수를 올리지도 못해서 오히려 그 회전이 나오지 않아서 그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려본 바 오히려 엔진이 가지 마렵수보다 펌프 용량이 더 작은 게 저 최대 효과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는 내일 별도로 감을 거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 호스가 있다고 해서 감을 건데 근데 흐름이 일단은 압축을 하잖아요. 물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이제 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펌프에 따라서 엔진이 돌려준 힘의 마력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라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라인도 물 라인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물이라는 게 유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속과 부속에서 로스가 생기고 우리가 맞지 않는 또 호수 구경을 사용하게 되면 또 손실이 생겨요. 즉 압력 손실은 결론은 물의 손실입니다. 물의 요속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는 거, 압력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게 펌프예요. 펌프. 이게 이쪽 와보세요. 이게 펌프고 이게 엔진이고 엔진이 가진 회전수를 감속기가 비율로 2대1로 나눠가지고 이 펌프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물을 빨아들여야겠죠. 이게 흡입 라인입니다. 이게 흡입 라인이고 여기가 저압부고 여기가 고압부예요. 이 헤드가 있으면 펌프가 이제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하단이 저압부예요. 빨아들이는 흡입부고 위에가 고압부입니다. 고압부 압축해서 올려진 게 여기 이제 압력이 받아져 있는 거죠. 이게 고압부입니다. 이렇게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해서 고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자 압축한 게 무한대로 물이 나가다 보면 장비도 트러블이 생기고 그다음에 배관도 손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세팅에 맞는 호스와 노즐에 따라서 그리고 엔진이 가진 힘에 따라서 그 펌프가 또 가진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물량을 즉 압력 조절이긴 하지만 결론은 물량을 가지고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 압력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0바에 맞춰놨다 결론은 빼갑이 걸리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펌프가 고압을 했을 때 얘가 압축한 압력이 얘가 200바를 세팅해놨다 그러면 200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압력이 걸리게 되면 다시 이 물은 탱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바이패스로 나가게 되면 전면으로 나가는 토출라인 나가는 압력에 손실이 와요. 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물량을 적은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펌프보다는 적정선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30리터 이상급의 물량을 가지고 바이패스를 안 터뜨리고 최대한 그 물량이 고압 라인으로 나가는 세팅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봐요. 그거는 똑같이 비교해 보면 알아요. 똑같이 300바에서 바이패스 터지는 이 압력하고 300바에서도 바이패스 터지지 않고 노즐까지 끝까지 나오는 압력하고 똑같이 300바지만 바이패스가 터지지 않고 나가는 거와 바이패스 터진 거하고는 진짜 노즐에서 힘의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바이패스를 터뜨리지 않는 조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압력 손실이 확실히 노즐의 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압력 레귤레이터는 압력을 제어해주는 거다. 내가 원하는 압력 이상이 걸리게 되면 다시 바이패스 터져서 탱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밸브 라인인데 요 밸브는 바이패스 밸브입니다. 즉 뭐냐면 이게 닫히게 되면 고압 라인 토출로 갈 것이고 요게 열리게 되면 고압 라인으로 가지 않고 요거는 물탱크로 가면서 우리가 작업 중지했을 때는 계속 물탱크로 리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물탱크로 계속 리턴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압력에 나오는 물량이 여기서 200바가 나왔지만 우리가 감긴 호스와 노즐에 따라서 끝에서는 거의 압력이 그 압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최대한 압력 손실 없이 가는 게 중요하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닐로 가서 닐에 감긴 호스의 구경에 따라서 노즐의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 압력을 제어하시면 돼요. 네, 호스의 길이기나 뭐 굵기나에 따라서 걸리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압력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적정 내 세팅에 맞는
그래서 이 압력 레귤레이터는 고압용입니다. 이 서스고 요거는 가격대도 꽤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라인이 하나 남는 거는 이것도 이제 주문 옵션이에요. 요거는 내가 별도로 쓰고 싶을 때 그래서 3A 밸브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고압이에요. 400바짜리라 절대 고장 절대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장률이 가장 적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고압 밸브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압 밸브는 여러분들 유압용이에요. 아, 물용이 아니라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안 나려면 이 고압부에 흡입부에다가 같이 뭐 오일을 같이 싸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고장이 없죠, 이런 부속들이. 근데 다만 요거는 다 물용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압력계가 이 펌프에 없고 보시면 이렇게 와서 압력계가 판넬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전면부에 왜 달려 있냐면 이건 고장률이 이렇게 세팅을 해야 고장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력계를 잠깐 잠시만 일러줘. 네, 저 이거만 따라 오세요. 압력 여기다 펌프 최대한 펌프 쪽에다 압력계를 세팅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좋은 압력계라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이 압력은 엄청난 고압인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압력 게이지가 터지게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가요. 이 가늘게 갑니다. 자, 가늘게 가요. 아, 모기 때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압력이 똑같은 400바지만 저기서 느끼는 400바하고 여기서 느끼는 400바하고는 이 압력계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압력계가 거의 고장률이 없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메인 스위치에요. 메인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렇게 판넬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메인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엔진도 시동을 걸 수가 있고 리모컨도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거 와보세요. 이거 보시면 리모컨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리모컨의 전원은 뭐 거의 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메인 전원을 차단하시면 자, 보시면 메인 전원을 차단하면 같이 리모컨을 봐요. 리모컨. 네. 메인을 끄게 되면 어차피 리모컨도 같이 꺼지게 돼 있어서 굳이 두 번 일을 하진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요 리모컨만 점검을 할 때 전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리모컨을 리모컨 스위치 절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인 전원을 넣게 되면 리모컨에 불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딘가 이제 이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슈즈가 들어있어요. 메인 전원 슈즈가 들어가 있고 이건 두 가지 분리를 해놨어요. 이 슈즈는 리모컨에 컨트롤러를 이상이 생겼을 때 슈가 나가고 그다음에 릴은 별도로 릴 쪽에는 또 릴 별도로 이렇게 슈즈가 나가 있어서 릴 쪽에 문제가 생기면 릴은 뒤쪽에서 슈즈가 나가게 되면 슈즈가 나가는 경우는 이제 이 슈즈의 암페어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스가 나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 어스는 그야말로 쇼트는 어떤 용량의 슈즈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뭔가 모더가 부하를 받거나 내가 설정된 그 암페어수가 넘어가게 되면 슈즈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어쨌든 슈즈가 나가면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요거는 이제 릴을 제어하는 부분이에요. 릴은 수동으로 감기 풀림, 그 다음에 수동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스피드 컨트롤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판넬의 또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 얘기가 만약에 이 리모컨이 없어도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원을 넣으시면 작업 시작, 그 다음에 작업 등등 이렇게 리모컨이 없어도 판넬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료 게이지, 수위 게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번에 옵션이라서 한번 저희가 한번 테스트 중에 있어요. 아무튼 수위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여기는 이제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엔진 RPM 요거는 엔진이 작동할 때만 RPM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메인 작업은 이제 리모컨으로 하게 될 거예요. 리모컨은 보시는 것처럼 8채널 DRS DRS에 송수신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의 고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나가서 제가 40대 넘게 나갔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송수신기가 고장난 경우는 없고 리모컨도 고장난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고장률 없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리모컨의 작동은 오늘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오프로 누르기 전까지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오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작동하지 않을 때 꼭 오프를 누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버튼은 배열은 이렇습니다. 엔진 시동, 엔진 정지, 닐 감김, 닐 풀림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별도의 컨트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릴 버튼으로 병행해서 쓰고 있고, 만약에 이 컨트롤을 쓰지 않는 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그때는 리모컨으로 감김과 풀림을 병행해서 쓸 수가 있고, 네, 압력 상승, 압력 하강. 요거는 엔진 회전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가 낮으면 당연히 펌프의 회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키버튼을 압력 상승, 압력 하강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메인으로만 작업하는 작업 시작과 작업 중지가 있는데, 이 지프로가 제작한 리모컨의 또 하나가 장점이라면 즉각 반응입니다. 즉각 반응. 예, 뭐냐면 작업 시작을 누르든 작업 중지를 누르든 동전이 누름과 동시에 바로바로 작동합니다. 바로바로. 이 보시면 이 밸브 작동 한번 볼까요? 일단 밸브. 저 보시면 요 밸브 작동하는 것만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텀이 없습니다. 누를 때마다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제가 만든 제작한 리모컨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고압을 토출하다가 아차 싶었을 때 작업 중지를 눌러도 바로 반응이 올 수 있게끔. 예, 0.1초의 텀도 없습니다. 누를 때마다 바로 반응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 이제 시동도 걸고 이제 엔진 정지도 이제 있지만 키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엔진 고압수색기 엔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산업용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가 들어간다. 초코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래도 주카 엔진의 장점이라면 다른 브랜드의 엔진보다는 정말 시동이 잘 걸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나 그 시동에 자신감이 있으면 이지투 스타트라는 요 문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영어 발음 좀 그런데. 그래서 한번 에어리 되면 그 다음에는 시동 정말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 갔을 때 한 번만 초크를 당겨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시동이 잘 걸려요. 한번 걸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모컨을 걸 수 있지만 엔진 리모컨을 걸 수 있지만 처음에는 키로 한번 걸어볼게요. 키로 걸기 전에 한번 엔진 정지를 눌러서 네, 리셋을 한번 시켜주고요. 요 구조가 끝나면 한번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초크가 밑에 있어요. 초크가 밑에 있어요. 요거를 당기고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요. 그러면 작업 시작을 누르게 되면 RPM이 올라가면서 토출 라인으로 불을 빠집니다. 바로 엔진 정지도 바로 시동 잘 꺼집니다. 자, 제가 요 지금 그 엔진 가동을 지금 한 1분 이내로 한 이유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로 와보세요. 예, 제가 만약 계속 돌리게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펌프가 깨집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예. 자, 고압세척기입니다. 고압세척기. 물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정말 물이 중요합니다. 저 앞에 수리품들 들어온 엔진들이 다 물을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 저게 고장난 거예요. 자, 물만 깨끗한 물만 잘 사용해주면 펌프의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물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작업 그 RPM을 뭐 한 뭐 10분 이상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펌프 실이 패킹이 열이 받아서 펌프가 사망하게 됩니다. 깨져버립니다. 예.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물은 냉각 역할도 합니다. 물이 냉각을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펌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장비는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장비예요.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 장비를 일어나시는 경우 제가 일일이 어떻게 뭐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결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필히 얘기하는 게 꼭 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 얘기를.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많이 얘기하는 건 다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외적인 것이고, 자, 펌프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웬만하면 돌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은 정말 깨끗한 걸 쓰셔야 돼요. 일단은 물을 깨끗한 걸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나 소방수는 저는 웬만하면 아니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쓰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끝나면 무조건 이 퇴수밸브 물을 다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급라인에 에어가 차요. 그 에어가 차는 동안 또 돌려야 됩니다. 그때 또 이 펌프가 손실이 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자로 3분의 1, 이게 절반이죠. 그러면 이거 한 요 정도는 제가 꼭 물을 채워갖고 다니라고 이거야. 왜?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어차피 물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바닷가 다 빼놓고 언제 그렇게 물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3분의 1 씻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꼭 이 습관적으로 물을 다 빼시는 분도 있어요. 잔수까지. 그러면 물을 또 채우게 되면 그만큼 또 에어가 찹니다. 이 호스 라인에. 그러면 그 에어를 또 빼는 동안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러면 펌프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은 3분의 1은 무조건 채우고 다녀라. 그리고 이동하면서도 만약에 이 바닥에다 놓고 다니면 기울뚱기뚱 하면서 물이 또 그 사이에 또 에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때는 저는 그냥 절반이나 채우고 다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3분의 1은 꼭 채우고 다니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바닥까지 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에어가 들어가고 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 펌프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엔진 거스기가 바로 옆에서 작업하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증상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서 까랑 하면 쇠갈리 소리가 난다. 그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엔진 전류 누르는데 작업 중지를 누르시면 돼요. 예, 네,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는 뭐 안 돌리시면은 펌프가 나가진 않아요. 근데 계속 돌리는 거야. 근데 지하나 이런 데 작업할 때 모르잖아요. 그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압호스 땡기다가 갑자기 이 고압호스가 딱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리고 증상이 와요. 이게 막 땡겨졌다 안 땡겼다 이렇게 딱 물이 떨어졌다 빨렸다 이런 시기거든요. 그럼 그때 작업 중지 누르시고 나오셔서 물을 채우는 동안 여유, 차 한 잔의 여유, 담배 한 가치의 여유,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수나 지하수는 꼭 써야겠다 그러면 별도의 필터를 만들어서 그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하수나 소방수는 여러분들 쓰시는 순간 예, 그 미세한 그 찌꺼기들이 뭐 펌프에도 망가지지만 이런 뭐 노즐도 막히고 그 다음에 호스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펌프가 부하를 받게 되고 엔진이 부하를 받으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아무튼 내일 이제 세팅할 이제 장비고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제 장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세팅해서 가셔서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프로는 장비를 만지는 동안만큼은 성격이 온순해져요. 예, 왜냐하면 이 장비를 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비 만지는 동안만큼은 급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꼼꼼히 챙겨가면서 그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로 그 저한테 의뢰를 주실 때 막 급하게 뭐 빨리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겁니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요. 저도 여유롭게 세팅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현장 일을 뛰는 사람인지라 현장 일과 장기와 경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세팅해서 가셨을 때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현장에 도움도 드려요. 그리고 같이 협업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또 협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엔진 거스기를 제가 사용하는 세팅하고 사용하면서
몸에 느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숨기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